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호선 연장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의 갈등에 대해 국토부 직권으로 노선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원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두 지자체 간 합의가 안 되면 불발될 수 있다고 협상을 촉구했습니다.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인천시와 김포시가 정차역을 두고 갈등하면서 노선 확정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